안녕하십니까?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안전공정위원회 소속 이기환 의원입니다. 원 의원은 오늘 교사와 학생 인권이 존중받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원 의원은 오늘 교사와 학생 인권이 존중받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먼저 발언에 앞서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동에 깊은 애들 피하며 삼가 고개 명복입니다. 오늘은 대한민국 공정 시스템의 붕괴와 이를 방관해온 국가, 학교, 교육공무원의 무관심으로 각 사회생활을 시작한 평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현실을 보고 교실 내 교사의 명예와 존엄성 등에 대한 시급한 개선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들이 넘쳐났고 실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청 교권침해 상담 결과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48.5%가 학부모에 의한 피해이며 학생에 의한 피해도 13.9%로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피해가 절반을 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개념입니다. 교권의 권리는 교육을 할 권리와 함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.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 또한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. 근본적인 학교 현실을 바꿔 선생님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그래서 본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우리나라 AI 기술이 이 문제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. 관련법은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겠지만 경기도와 31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와 시군 교육청은 비공개 장소인 교실, 화장실 입구, 교내 범죄자가 오래되는 장소에 촬영 단계부터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개선된 CCTV를 설치하여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십시오. 또한 학교 운영을 위해 교내에서 찍은 영상이 얼굴 식별이 가능한 채 유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산학과 기관의 관제실에서도 담당자들이 모니터링할 때 교사와 학생의 일상을 얼굴을 식별해서 볼 수 있는 문제점 등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. 이를 위해 관제센터에서 관제 담당자가 처음부터 얼굴이 비식별화된 상태에서 볼 수 있게 하고 특정 장면 상황에 대하여 사건 사고 민원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권한 있는 책임자가 식별 사진을 열어볼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. 임태희 교육감께서는 평소에도 인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위기에 적극적으로 개선 추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. 이 문제에 대한 경기도교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